산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를 이제 묘제라고 해요. 근데 절 몇 번 해요? 제사 지낼 때 절은 두 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절을 하는 거는 양이고 두 번 절을 할 때는 음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자는 양이고 죽은 자는 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마님. 네. 요즘은 이제 워낙 간소화되다 보니까 그냥 바로 뭐 산소 가서 제사를 지내고 싶다. 그래도 되는 건가요? 되죠. 산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를 이제 묘제라고 해요. 근데 지내는데 무턱대고 지내게 예의는 갖추라는 게 이걸 알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의만 갖추고 산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거나 특히 생일날 많이 가시더군요. 저희 어머니 생일이라 오늘 그냥 산소에 갔어요. 저희 그냥 마음이 보고 싶어서 갔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서 지내시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안 지내는 것보다는 아주 좋은 건데 그 대신 예의는 갖추셔야 되는 게 산소에 제사 지내러 가고 무턱대고 내 해당되는 그 영가님에 대한 제사만 지내시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산신에도 알려야 되지만 이 터신에도 알려야 돼요. 오늘 일일에서 제사를 지낸다 해서 잠깐 그분들을 한쪽에다 지내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됐듯 싶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해당되시는 분은 제사를 지내시면 아무 탈이 없고 괜찮아요. 괜히 제사 잘못 지내가지고 오다가 사고 나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그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좀 의외로 놀랬어요. 절 몇 번 해요? 제사 지낼 때 절은 두 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절을 하는 거는 양이고 두 번 절을 할 때는 음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자는 양이고 죽은 자는 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한 번 인사하지 두 번 인사하진 않잖아요. 살은 자한테는 한 번을 하는 게 양이고 죽은 자는 음이라고 해서 두 번 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사 때는 꼭 두 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맨 마지막에 메시지를 꼭 좀 전달해 달라고 하시는 저희 선생님이 계셔서 얘기하는 건데요. 조상님께 잘하면 복을 받고 덕을 쌓는 거고 큰 복을 받는데요. 그리고 옛날에 산신령님께 잘하면 명을 받는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신령님까지 잘하지는 못하는데 복을 받고 싶으면 꼭 조상님께 잘하라요. 조상님께 잘하면 명도 받고 복도 받고 뭐 덕도 받는다라고 해서 저희 선생님이 꼭 메시지로 한번 얘기를 해주라 해서 나이 많으신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사님께 오늘은 잘하라는 당부의 말씀, 산소에서 제사는 지내되 예의만 제대로 갖춰놓고 지내고 절은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두 번 하는 거라는 거, 그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